지금 그 저한테 금융문맹이라고 하는 친구들 네.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무엇을 하든 자기 창업가가 먼저 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먼저 자기 창업가가 돼서 정말 그 책에서 이제 자기 창업가적 태도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맞아요. 이 태도는 어떤 태도를 의미하나요? 일단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창업자와 창업가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네. 창업자라는 건 네. 그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대표자를 의미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창업가라는 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를 의미를 하고 창업가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산다면 네. 모두 창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창업가 또한 지금 현재 뭐 경험과 지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뭐 1인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해야지라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면 네. 모두 자기 창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창업가적 태도는 네.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네, 또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처럼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걸 자신의 경험과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그걸로 창업을 하는 그런 네. 태도 그게 바로 자기 창업가적 태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네. 또 그래서 제가 책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네. 무엇을 하든 자기 창업가가 먼저 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네. 먼저 자기 창업가가 돼서 직장의 일을 내 일로 만들고 네, 사업을 할 때에도 자기 창업가가 먼저 돼서 사회 모든 그런 경험과 지식을 기록하면서 쌓아라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창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 자기 창업에 적합한 사람?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맞아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네. 제가 어제도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제 책을 읽은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직장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책을 냈다니까 그냥 어쨌든 네. 사서 봐야 되니까 네. 이제 뭐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창업 안 할 건데 하고 봤대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건 자기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직장인이지만 어떻게 내가 일을 대하고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나중에 내가 퇴직하거나 아니면 뭐 창업을 하거나 했을 때에도 어떻게 내가 또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정말 자기개발서 네. 제 책이 자기개발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창업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평생 성공하는 방법을 이제 알 수 있는 제가 이제 막 평생 성공 막 이러면 되게 거창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우리가 평생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바로 죽어서야 없어지는 나로 성공하는 게 예, 예. 왜냐하면 뭐 직장도 사실 영원하지 않고 네, 사업도 그쵸. 정말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힘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산도 사실 요즘 경제 시장을 보면은 폭락하고 있죠. 나를 평생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네. 나를 평생 지키고 내가 평생 성공하는 건 나 자신으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자기 창업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도 써서 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럼 이제 이게 선택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제 필수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책에서 책 자체 제목이 자기 개발 말고 자기 창업이라고 정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개발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자신의 뭐 기능이나 기술 개발하는 그런 개발만 하고 살았는데 이 개발은 누군가가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나를 고용해서 써주길 바라는 그렇죠. 되게 수동적인 네. 태도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개발만 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고 우리는 직장도 직장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도 회사 자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나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나 자신이 상품이 돼서 어떠한 조직에서 나를 고용해주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기 창업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가 그럼, 된 시대죠. 네.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나도 이제 자기 창업하겠다 하면은 약간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7단계로 맞아요, 설명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요? 예.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창업자와 자기 창업가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현재 경험과 지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네. 그 목표가 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네. 책에서 말하는 자기 창업은 네.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자기 창업을 하면은 1단계가 경험과 지식을 성공하기 위해서 경험과 지식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일을 할 때에도 네.
경험과 지식을 목표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배워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선택했던 그걸 또 그대로 담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어떻게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이제 구했는지 그런 네. 것들도 이제 담았기 때문에 1단계는 경험과 지식 목표가 되는 것이 이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험과 지식이 목표가 돼서 이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겠죠. 근데 그걸 쌓음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쌓는지. 네. 왜냐하면 뭐 경험과 지식 그냥 쌓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에 보면 우리가 경험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기록해서 그걸로 창업을 하는 거랑 네네. 내가 자기 창업가가 먼저 돼서 난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해야지라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 창업가 적 마인드를 가지고 네네. 하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경험을 쌓고 또 지식은 어떻게 쌓아야 내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정말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두 번째 상태로 볼 수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주변에 나누면서 주변에 또 피드백도 받고 네. 또 이제 주변도 변화시키는 그런 것 단계가 이제 3단계까지 장애 창업가 단계로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창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그건 뭐 직장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 이후에 아니면 뭐 사업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많이들 이야기하는 1인 기업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창업을 할 때에도 창업을 하면 기업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1인 기업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경험과 지식은 사실 날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경험과 지식은 이제 창업할 때 아이디어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상품, 컨텐츠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4단계가 네.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과 지식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더해서 팔리는 제품으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4단계로 보시면 되시고, 5단계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1인 기업의 수익 구조를 갖는 거. 네. 그게 바로 5단계고, 6단계는 이 1인 기업이 이제 성장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이제 자기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평생 성공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경험과 지식 목표로 일하고 또 나중에는 그걸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제 책의 목차로 구성을 해서 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자기 창업. 네. 이 책만 따라오면 누구나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그 표현 중에서 굉장히 그 참신하게 느껴졌던 게, 이제 요즘에 뭐 워낙 그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 재테크를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내가 이제 맞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강하신데, 이 근육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 근육 문명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문명이다. 이것도 작가님 맞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문명이라는 게 뭔가요? 자기 문명이라는 건 사실 제가 금융 문명을 제 친구한테 직접 들은 말이거든요. 제가 제 친구가 이제 막 한창 막 이런 주식 부민인데 제가 주식을 안 해요. 전 주식을 할 필요성 못 느꼈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투자하기 그쵸. 바쁜데.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이 금융 문명 막 이슈되고 했을 때 사실 금융문맹은 금융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지금 그 저한테 금융문맹이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게 나쁘지 않은 건 절대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서 위험한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지금 우리 채널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서를 하지 않는 건 눈앞에 보물을 묻어두고 그 보물을 쓰지 않고 있는 거랑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걸 읽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그만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고 나로 성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막 사업 성공하려고 하고, 사업 끝나면 난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이제 공부하지 않은 투자를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산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금융 문맹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금융으로 더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다, 지금처럼 이런 100세 시대에 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뭐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네. 이런 경제 공부를 막 하면 되잖아요. 네. 자기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일단 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창업 7단계 네. 그 단계로 해서 일단 경험과 지식이 목표가 되고 네. 그러면서 또 경험과 지식을 내가 기록하면서 쌓고 하는 이제 경험과 지식에 대한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평생 나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네.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자기 문명에서 이제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하면은 벗어날 수 있나요? 이게 약간 네. 이 자기 창업이라는 게 창업은 사실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템으로 이렇게 창업하는 거다 보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눈에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자기 창업이라는 건 정말 생활에서부터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생활에서부터 나는 나로 성공할 사람이야. 나 자신으로 난 평생 성공해야 돼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내가 그거를 나만의 경험과 지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기 창업에 한참 몰두되면서 막 그 책을 집필할 때 있어서도 유퀴즈 TV 네, 보는데 네. 이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웹툰을 만들어서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봤거든요. 와. 근데 그거 바로 저는 자기 창업과적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힘든 걸 겪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그냥 힘들었다 하고 실패로 그냥 끝나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네. 그걸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 실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누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창업가적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막 어떻게 딱 변화된다라기보다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